해외여행 길이 막혔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서울 안에서도 이국적인 풍경을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다. 억대의 차를 몰고 떠난 서울 속 세계 탐방 BMW의 메이트 쿠페 컴페티션 서울 회기동에 위치한 작은 유럽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딕 양식 건물이다. 규모도 웅장하지만 외벽을 꾸민 고딕풍 장식이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럽다. 분위기만큼은 독일 쾰른 대성당을 닮았다. 그 아래 서 있는 독일제 BMW의 메이트 쿠페 컴페티션은 블랙 더블 스트럭 키드니 그릴과 20인치 스타 스포크 휠 조형미를 내세워 배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유려한 차체 위로 불끈 솟은 힘줄은 이 차의 무시무시한 잠재력을 암시한다. V8사 4터보 가솔린 엔진에서 쏟아지는 최고 출력 625마력, 최대 토크 76.5kg/mE 힘. 2톤에 가까운 차체를 시속 100km까지 밀어붙이는 대에는 3.2초면 충분하다. 여유로운 그랜드 투어러와 날이 바짝 선 스포츠 쿠페, 그 이면성은 모드 버튼 하나로 결정짓는다. 겉과 달리 속은 풍요롭다. 상화색 가죽에 그려진 퀼트 무늬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정갈하고 우아하다. 하지만 M8 이시동을 거는 순간 실내의 아늑한 분위기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운전자가 바라봐야 할 곳은 저 먼 곳에 있다. 낡은 공장들로 가득했던 이곳은 예술가들의 감성이 더해지면서 한국의 브루클린으로 거듭났다. 세월은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도 현 시대의 문화예술을 담은 거리. 그런 흐름을 반영해 침대 브랜드 시몬스는 창립 150주년을 맞아 성수동 거리에 시몬스 하드웨어 스토어를 한시적으로 오픈했다. 현란한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이곳, 모양새는 단출하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이국적이다. 성수동에 힙해진 것처럼 메르세데스 벤츠 CLA에도 젊은 감각이 입혀졌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쿠페 라인만 봐도 최신 자동차 디자인 트렌드를 따른 것을 알 수 있다. 4kg/mE 성능을 발휘한다. 최고 출력 227마력, 최대 토크 35.7kg/mE 혈기왕성한 에너지는 반응 좋은 7단 DCT 변속기로 다스린다. 아우디 A7 55 TFSI 콰트로 낯설게 느껴지는 중동, 의외로 우리와 가깝다. 이태원 우사당 길로 들어서는 순간 중동 여행이 펼쳐진다. 골목의 첫 번째 가게부터 무슬림에게 허용된 식품을 파는 할랄 식당이다. 터번을 쓴 이슬람인도 이 거리에선 전혀 어색하지 않다. 가게의 내걸린 간판에는 아랍 문자들로 가득하다. 우사당 길의 중간쯤 한남동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엔 이슬람 중앙성원이 자리 잡는다. 중동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순백색의 건물로 들어서려면 옷차림부터 단정하게 갖춰야 한다.
날이 덥더라도 민소매와 반바지 차림은 이슬람 예의에 어긋난다. 고급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우디 A7은 장소가 어디건 그 배경에 잘 녹아든다. 세대 변경을 이루면서 그 슈트의 팔주름까지 잡았다. 운전자의 품위와 격식을 한층 드높인다.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여러 개의 빗줄기로 화려한 세리머니를 펼치며 탑승객을 맞이한다. 언제나 차분하고 얌전할 것 같은 A7 V6 3.0 가솔린 엔진에서 뿜어지는 최고 출력 345마력, 최대 토크 51. 0kg의 힘으로 야수성을 드러낸다.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 LWB 서울 대림동, 특히 중앙시장 주변을 건너라면 뜻하지 않게 문맹을 경험하게 된다. 눈앞에 보이는 간판과 들리는 언어 대부분이 중국어이기 때문. 이 거리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 번역기 애플리케이션은 필수다. 풍기는 향기 또한 낯설다. 일상은 비슷할 수 있어도 식탁에 오르는 식자재가 다르기에 그렇다. 퓨전 중식이 아닌 진짜 본토의 중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그 거리를 거니는 레인지로버, 공간과 상반된 분위기를 낸다. 대림동의 일상은 빠르게 흐르지만 레인지로버는 늘 여유로움만 머금는다. 고요한 실내에서 내다보는 풍경이 다채롭다. 오토바이오그래피 롱힐 베이스 모델이라면 안의 분위기는 더욱 포근해진다.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퍼스트 클래스를 드러내고 핫스톤 마사지 기능이 탑승객의 피로를 풀어준다. 풍요로운 분위기는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하다. V8 5.0 슈퍼차저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565마력, 최대 토크 71.